안녕하세요. 매주 이 골방에서 친형처럼 또는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봤으면 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골방!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저희 녹화 현장 라이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매주 안내해드린다시피 아래 라이브 경로 참고하셔서 유튜브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저희 매주 진행되는 투표에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좀 다르죠. 저희가 저번 주 프로그램 말미에 이미 예고를 드렸어요. 네. 오늘 정말 대단한 특집을 준비할 것이다. So hot, amazing한, 스페셜한 특집이 될 것이다. 준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길래 이렇게까지 힘을 들여서 준비했는지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전 세계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가장 핫한 드라마. 미드게 킹 오브 킹,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시즌 A. 올레TV 성육기념 한국 대표 영화 마니아들이 진행하는 전작 뜯어보기 특집. Winter is coming. 네, 미드게 킹 오브 킹이시죠. 바로 그 작품 왕좌의 게임. 곧 올레TV에 상륙하십니다. 전설의 미드 시즌 A C 출시가 곧 되는데 네. 올레TV에도 굉장히 빠르게 곧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한 10일 차이 뭐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4월 14일부터 방영되는데 네. 올레TV에서는 4월 23일날 들어온다고 합니다. 빠르네요. 와우. 빨라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정말 특히나 왕덕분들 시청하고 계시다면 정말.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딱 채팅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네. 네, 좀 계세요. 대박 왕겜. 오, 내가 왕겜 덕이다 내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왕좌의 네. 게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네. 오늘 왕좌의 게임 특집 전 시즌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 최적화된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세 명이 앉아있는데 이 네. 안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왕좌의 게임의 각 단계별 팬이 다 이게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가장 초급자인 저는 왕게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저는 네. 조금 보다가 네네. 아 이거 언제 정주행하지? 하고서 네. 좀 아끼던 타입 중급자예요. 네. 승국님이 흔히 안 본 눈 산다 이런 상투적인 네.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드라마 과연에서는 고급자 수준에 올라버린 사람입니다. 와우. 배치가 잘 돼 있어요.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왕좌의 게임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서로 나눈 다음에 세 명이 시즌을 이렇게까지 씹어 뜯어 먹으려고 하는 방송 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크님하고 네. 승국님이 네. 저 같은 초급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연 제일 먼저 왕좌의 게임이란 녀석은 어떤 녀석인지 세계관과 이 작품의 기본 정보를 일단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인기 요인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뛰는 원작 위에 나는 드라마. 96년에 조지 R.R. 마틴, 조지 마틴 씨가 소설을 씁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네. 이게 어른과 불의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일부 제목이 왕좌의 게임이에요. 아, 네. 원작 제목이 왕좌의 게임이 아니군요. 네네네. 원래는 어른과 불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좌의 게임을 따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 왕좌의 게임 자체는 그 왕좌를 둘러싼 가문들의 약간 싸움을 그린 판타지 소설이고요. 그리고 진행이 워낙 느린 걸로 유명해서 시즌 6부터 네. 좀 다르게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원작이 네. 워낙 그 폭력적인 묘사, 성적인 수위 이런 거를 그냥 리미트 해제를 막 해버립니다. 상당히 드라마도 그런가요? 드라마도 오우. 드라마도 그래요. 근데 이런 수위나 표현이 막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바로 제작사 네. 제작사가 바로 미국 최대 유료 케이블 네트워크인 HBO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재밌는 미드 많아요. 여기 재밌는 미드 많죠. 맛집이에요. 네. 네. 약간 여기서 요 리미티드를 풀어버리니까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작품 그리고 제작진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진행시켜
해가지고 다 10세시죠? 아, 네. 아, 진짜로 장면 장면들이 기본 19세인데 19세인 걸 감안하고 봐도 야 이렇게 까지 하는 장면들도 꽤 그렇죠. 있어요. 아, 엄청납니다. 예. 정말 봐야겠는 걸. 예. I like it. Bet you do. 그리고 이 드라마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네. 엄청나게 사로잡았어요. 이게 시즌1 때는 네. 초반 시청률이 평균 250만으로 시작했는데 네. 이게 시즌7에서는 1026만. 오. 4배? 아니, 시청률이 5배 가까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게 HBO 역사상 네. 최고의 시청률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미드, 소프라노스 아니면 뉴스룸 네. 이런 거를 다 제치고 네. 최고의 시청률 기록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온다는 거 네. 이거 자체가 왕좌에 오르는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걸 어디가 해냈습니까? 바로 올레TV. 올레TV가 올레TV입니다. 아, 여러분 아니 왕좌 게임을 보고 싶은데 정식 근데 불법 다운로드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식으로 볼 곳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어디서 이제 정식으로 볼 수 있다? 올레TV에서 볼 수 있다. Thank you, Magister.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억소리나는 CG와 제작비. 아, 억소리 나죠? 억소리 납니다. 일단은 왕좌의 게임을 보시다 보면 이 배경이나 이런 게 이게 뭐 현실이야, 판타지야 이런 정도로 되게 광활한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정말 눈이 호강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뭐 이렇게 유럽성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바탕화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퀄리티 있고 훨씬 광활한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들이 대부분 진짜가 아니에요. 아, 다 CG구나. 네. 찍을 때는 여기 뒤에 건물 한 2억에 이렇게 있고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네. 뒤에 그냥 그거를 다 지어가지고 성을 빽빽히 채우고 아니면 뒤에 그냥 넓은 대지를 그냥 박아놓고 그냥 장난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거짓말이 더 많다 느끼면 될 정도로 네. 네, 정말로 CG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잘 썼어요. 정말로. 정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몇몇 장면들에서는 야 이게 CG였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CG네 이렇게 느끼실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 이런 엄청난 규모를 네. 자랑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세계관도 또 엄청나요. 대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부족 간의 뭐 에피소드 이야기 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를 네. 딱 펼쳤을 때 나오는 것들과 거의 유사해요. 그 정도로 이 복잡한 세계관을 이 조지 R.R. 마틴이 네? 아주 잘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주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네? 세 가지 키워드로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세계관을 정리하는 세 가지 키워드. 네네네. 좋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매력적인 가문들입니다. 가문들이 크게 일곱 지역의 대표적인 가문들이 있고 가문에 각각 상징이 있어요. 마법과 용으로 세력을 키워서 이 대륙을 통일한 타가리엔 가문 그리고 제일 유명한 네. 이 다이어 늑대라고 되게 커다란 늑대가 있어요. 이 늑대를 상징으로 한 북부의 제왕 스타크 가문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초창기부터 제일 많이 듣는 가문일 겁니다. 네. 근데 그 가문 얘기만 하면 사실 더 많아요. 그렇죠. 뭐 라니스터 가문 에이. 최고 정말 돈 많고 잔인하고 아주 전략적인 가문 그리고 정말 돈으로는 막 말도 못하는 타이렐 가문 막. 정리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방대해서 그쵸. 그렇게 못 해드리네요. 그리고 또 이런 가문들마다 아까 말한 그런 상징 외에도 가문들의 뭐 풍습, 별명 그리고 가문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 가언이 있어요. 가언 그래서 있죠. 네. 저희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Winter is Coming은 그 네. 가언이 스타크의 가언이고요. Winter is coming. 그냥 이건 진짜 가언 아닌데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라니스터는 빚을 되갚는다. Lannister always pays his debts.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 그 가문마다 정말 간지나는 가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가문이 문화가 달라요. 이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진짜 그 가문들의 성격이 명백히 딱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또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다는 거. 두 번째 키워드 철 왕자를 지켜라. 아 이게 이 왕좌의 게임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상징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네. 철로 만든 시꺼먼 의자. 그래서 이 철 왕좌를 둘러싼 그 암투들이 엄청난데요. 일단 그 웨스테로스를 통일한 아까 제가 가문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 가문들을
타가리엔 가문이 한 방에 강력한 힘으로 여기를 다 통일해 버려요. 자기네들이 이긴 적들의 검을 빼앗아서 이 검들을 붙여가지고 철왕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꽂혀 있던 그게 다 그거였구나. 그때 그 시절 칼들이요. 상대방들의 네. 칼들. 아. 네, 철왕좌. 그래서 이게 대륙을 통일한 그 왕의 의자라는 상징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가문들이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권력과 암초와 머리싸움을 하는 게 이 바로 왕좌의 게임의 그 핵심 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백귀야 물러가라! 바로 화이트워커. 화이트워커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인간과 성질도 달랐고 이들은 또 약간 언데드와 같은 속성이 있어가지고 죽이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 스타크 가문의 시조였던 브랜든 스타크가 이 북쪽에 어마무시한 장벽을 세워요. 정말 그냥 끝이 안 보이는 엄청 높은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백귀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리고 스타크 가문이 북쪽을 조금 이렇게 상징하는 것도 그런 그 장벽을 만들었던 과거와 그리고 거기를 주로 영토로 삼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타크 가문이 좀 북쪽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백귀들이 만약에 다시 넘어온다, 겨울이 다시 찾아온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세계의 평화가 그냥 깨지겠죠. 네. 그래서 항상 스타크 가문은 겨울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온도 Winter is coming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대비해라, 긴장하라. 네. 네. But winter is coming.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 사실 정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정크님께 박수 일단 드리고요. 어떻게 스카이님은 여태까지 중간에서 쭉 들었는데 네. 좀 기본 정보라면서 이런 건 난 좀 더 듣고 싶다. 궁금했던 거 있었어요? 저는 우선 원작하고 드라마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보기 전에 원작을 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는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량이 상당히 많고 네. 이 시즌이 가면서 중간에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지금 이 드라마의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까지 보면은 진짜 너무 꼬이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드라마를 어느 정도 숙지하신 다음에 네. 원작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보시는 게 좋고요. 쟤는 필수는 아니다. 네. 그럼 또 이쯤에서 아까 요청 드렸던 라이브 방송 올라온 질문들 뭐 있는지 살짝 좀 네. 볼까요? 저기 그땐 그랬지 님이 여쭤보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언급했던 스타크 가문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타가리엔. 타가리엔 가문이 쉽게 말해서 아까 원작 제목이 얼음과 불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얼음은 스타크 쪽, 불은 타가리엔 쪽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라니스터, 바르테리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서브 7개의 그 다른 부족들을 차례차례 알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큰 두 세력이 이제 스타크하고 네. 뭐 타가리엔이고 네. 굳이 세 개까지 하면은 라니스터까지. 라니스터도 되게 중요한 가문이에요. 네. 크기로는 라니스터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네. 근데 그 대륙 안에서의 임팩트로 따지면 그렇게 3강 정도 되겠죠. 그렇죠. 라니스터, 스타크 그리고 타가리엔. 네네. 네. 자 이쯤 되면 왕좌의 게임에 대한 대략적인 가문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기로 결정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정주행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두 번 본 사람 입장에서 시즌별 관람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와우. 요걸 좀 알고 보시면 각 시즌별 기대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알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시즌 1 취향 확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시청자로서 네. 탐색전 요런 그렇죠. 딱 간 보는 거예요. 네. 얘가 나랑 맞을까, 주파수를 맞춘다 그러죠. 네네. 나랑 코드가 맞을까 보는 거예요. 시즌 1의 1화부터 이래서 쉽고 하구나 하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극적인 뭐 야할 수도 있고요, 잔인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시즌 1의 1화만 보셔도 내가 이거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아니다. 바로 감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즌 1을 보시면서 주파수만 맞춰보시고요. 두 번째 시즌 2.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여러 등장인물들이 막 등장하고요. 여러 시즌에 걸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관계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관계 형성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아, 요 관계, 요 관계? 관계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보시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면 선사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재밌을 것 같고 시즌 3 레전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말한 대로 지금까지 67개 에피소드가 방영됐어요. 네. 매번 시청자분들이 평점을 매겨요. 9.9점을 찍은 에피소드가 왕좌의 게임에도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 9.9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에피소드가 시즌 3에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화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맞아요, 맞아요. 아마 보시면 이환가 보다 하실 거예요. 아, 몰입도가 장난 아닌데? 레전드 에피소드 처음 등장하는 시즌이니까요. 도대체 언제 등장할지 집중해서 확인하시고요. 시즌 4로 넘어가면 이 작품은 시즌의 모든 화 평균 평점 있잖아요. 네. 모든 시즌 통틀어서 평균 평점이 제일 높은 시즌이에요. 그 말은 이 시즌의 전화가 내용이 정말 쫀쫀하게 굴러간다는 거겠죠. 한화 버릴 게 없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즌 전체적으로 관객들이 사로잡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로잡냐면 말씀드린 대로 시즌 평점이 최고인 건 기본이고요. 이 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시즌 4 때 본격적으로 정말 큰 인기를 얻어서 HBO 측에서 뭐 불법 다운로드 판치니까 이러지 말자. 시즌 5가 나오면 전 세계 동시 송출하자 해서 무려 시즌 5의 프리미어 방송을 전 세계 173개국에 동시 송출을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시즌 4의 인기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던 평균적으로 모든 이야기가 쫀쫀했던 시즌이 시즌 4. 이 자체로 매력적이고요. 시즌 5. 시즌 4 이렇게 기대를 해놓고 시즌 5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즌 5가 버락 오바마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완성도와 인기를 갖고 엄청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인터뷰에서 그냥 그 말을 해요. 왕좌의 게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대통령이 덕질을 하네요. 네. 대통령이 대놓고 덕질을 선언할 정도로 네. 덕밍아웃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요. 인기뿐만이 아니라 작품성에서도 미국의 드라마 시상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에미 시상식이라는 맞아요. 게 있어요. 에미 시상식에서 무려 12개 상을 가져갑니다. 아니 한 드라마가 에미상에서 12개 가져간 거는 에미 역사상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인정한 재미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 작품 속으로도 보답했고요. 이어서 시즌 6가 나오는데 2년 연속 에미상 12개 트로피를 가져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2년 엄청난 작품성. 그리고 플러스 시즌 6에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엄청난 전투신이 등장합니다. 아까 뭐 해당 제작비가 60몇억에서 170억까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전투신이요. 전투신인데 이 전투신이 1시간짜리 드라마에서 전투신이 드라마에서 20분 동안 이어집니다. 원테이크 이만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전투신이 20분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500명의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500명 엑스트라 등장하고 추정 이 전투신에 들어간 제작비가 추정비가 100억 원이에요. 20분짜리 전투신 만들려고 100억 원을 들여서 무려 25일 동안 찍은 전투신이 등장해요. 드라마 하나에 20분 등장하려고 한 달 가까이 찍었어요. 이 전투신을. 전투신만 25일? 25일. 한 달을? 그냥 온전히 전투신에만. 이 전투신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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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보신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전투신이 등장해요. 아 진짜 되게 장인들이네요, 되게. 완전. 아, 정말 정말 네. 우리는 역사에 남을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전투신 하나만으로도 요 씨는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 7 시청률 측면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시청률이 무려 시즌 6만 해도 이미 신드롬이었거든요. 시즌 6보다 시청률이 평균적으로 30%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경이적인 시청률을 갖고 오고요. 그야말로 신드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시즌 7의 마지막 화까지 보시면 시즌 8을 안 보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관계가 파격적으로 재정비되기도 하고요.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즌 8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니까요. 시즌 7 그 장관을 보는 재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서 내용이나 시즌 킬링 포인트 상으로도 궁금한 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이제 진짜 보려고 마음 먹긴 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중간 이 드라마 왕좌의 게임 중간에서부터 봐도 되냐 혹은 뭐 띄엄띄엄 봐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주행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분들께 아 그러면은 딴 거 됐고 이 시즌만큼은 꼭 봐라 싶은 시즌이 혹시 있을까요? 정주행은 안 할 거고 한 시즌만 볼 거다. 네. 시즌 1 보세요. 그래도 시즌 1 보셔야 돼요. 아 그래도 시즌 1 정주행을 안 하더라도 시즌 1을 차라리 보세요. 왜냐면 그걸 보시면 끝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중간 시즌을 보면 의미가 없어요. 시즌 1부터 시작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시간의 흐름을 함께 할 게 아니면 중간에 나오는 대사와 이들이 하는 행동 누군가 죽어나가거나 할 때 그 의미를 하나도 알 수가 없이 재밌네 화려하네 뭐 이 정도에서 그쳐요. 의미를 하나도 파악할 수 없어요. 네. 하나만 봐야 된다면 차라리 시즌 1을 보시고요 괜찮았다 하면 쭉 보세요. 어느새 왕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띄엄띄엄 볼 거거나 뭐 중간에 좀만 볼 거면 보지 마라. 아 그죠. 보려면 차라리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시작을 해라. 안 볼 거면 아예 보지 말고 시작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봐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유명한 말을 조금 빌려서 하면은 과거를 잊은 시청자한테는 다음 시즌이 없어요. 정말 맞다. 네. 정말로요. 정말로. 역사를 잊은 내 시청자에게 네. 일은 없습니다. 네. The war is over. Winter has come. The war is not over. The true enemy won't wait out the storm. 오늘 정말 저희 숨가쁘게 엄청난 스케일의 드라마를 엄청난 스케일의 특집으로 진행했어요.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즌 8 언제 들어온다고요? 4월 23일 그쵸?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올레TV로 들어옵니다. 시즌 8 얼마나 매력적이라고요? 정말 마지막 에피소드인 만큼 네? 길어진 80분짜리 총 6개의 에피소드 모두 올레TV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질문이요. 네. 시즌 8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소개하고 이걸로 입문하시고 네. 시즌 A까지 달리시라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쭉 얘기해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정주행하기가 이게 편한 게 완결되지 않은 거 정주행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딱 나오면은 그냥 한 번에 A까지 쭉 달려버리면 되니까 한 번에. 그럼요. 지금 딱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할인 같은 거 하려나? 제가 알기로 지금 패키지 할인하고 있어요. 왕좌의 게임 전 시즌, 시즌 7까지 모든 시즌 할인 행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정주행 쭉 하시고 며칠이라고요? April 23rd.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OLETV is coming. 이번 기회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거 물어봐야죠. 어떤... 보고 싶어졌습니까? 저는...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 일단 세계관 설명이 그게 가장 컸어요. 아~ 네. 세계관 설명이 그러니까 뭔지 몰라 다들 신나 있어. 그런데 다 다가와서 말해줘. 아~ 야 이렇게 이런 거래. 아, 그런 거였어? 그럼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 현장에 계신 분을 설득한 만큼 가족 여러분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재밌게 즐겨 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평소 하던 대로 3인 3색 색다른 영화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침튀기는 토론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왕좌의 게임 정주행 하시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좀만 더 내려와 내려와. 와 저는 분명 시즌 1부터 7까지 다 봤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모르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죠? 봐도 봐도 또 봐야 돼 이거. 오, 아니 왜 꼭 다시 봐야 할 것 같은지 이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 이거 필링. 정말 저처럼 마영들에게 제대로 영업 당한 분들 아래 기간 동안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위대하신 시즌 A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 실속 있게 즐겨 보아요. 꼭. 그리고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아, 올레TV.